이 글자가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이것은 컴퓨터 시대로 들어서며 나타난 새로운 서체, 뉴 알파벳입니다. 이 서체가 나왔을 당시 논란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1988년 록밴드 조이 디비전의 Substance 앨범에 이 서체가 쓰이면서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 왜 이런 서체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모듈의 개념을 집어넣어 서체 이상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한 디자이너 빔 크라우얼입니다. 그는 컴퓨터 시대를 예견하고 초기 디지털 화면의 한계점을 수용하여 기능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디자인을 풀어냈습니다. 단순히 서체로서가 아니라 디자인의 요소인 그리드를 도입함으로써 조형성과 생산성을 갖춘 서체들을 개발하였고 그리드에 획을 추가한 모듈 그리드를 도입하여 전에 있지 않던 다양한 모습의 서체들을 개발하였습니다. 구조와 격자는 그의 시각 언어의 핵심 요소였죠. 모듈 그리드에 곡선을 넣어 만든 봄제버스, 3D처럼 보이는 글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큰 영향을 끼친 라보뱅크, 새로운 시도,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움의 개념을 바꾸어버린 뉴 알파벳, 그의 그리드 시스템은 현대 타이포 스타일들의 근간이 되었고 딱딱하게 갇혀있던 타이포에 아름다움을 담아냈습니다. 당대 컴퓨터 시대의 여명을 알린 선구자, 그의 이름은 빔 크라우얼입니다.